이번에 진짜 큰 먹잇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계속 모으면 돼. 나중에는 이 양쪽 대를 풀겠죠. 그러면서 백길이 뭉치면서 끌어간다. 끌어간다. 나중에 정말만 하니까요. 그물 끌어당길 때 깨워줘요. 하나. 하나 있어? 아, 한 마리 갔다야. 이 깜발이 안 베네. 끌어올리면 된다고? 하나, 둘, 셋! 야, 이 큰 그물을 사람이으로 하는 거야, 이제. 조금이나 하나, 둘, 셋! 오, 없어. 올라왔다. 올라왔어? 보인다. 다 왔어. 어디? 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물이. 그물을 땡기고, 이제 밑에 그물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들이 오! 오, 잡았어. 저기 맞다. 빨리 올려. 이야! 이야! 야, 왔다. 와! 이야! 이야! 야, 왔다. 와! 여기 어떻게 잡아 이제? 겁속에 막 큰 것들이 보이고 그물이 따오르면서 물기가 없어지면서 파닥파닥 뛰니까 감지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야, 오늘은 먹을 수 있겠다. 파닥파닥 뛰기는데 하, 오늘은 배불리 먹겠구나. 오케이. 와, 이거 고등어인데? 우와! 크다. 우와! 고등어나 우리 한번 갈까? 우와! 오케이. 형, 100마리 되지? 우와! 어? 아니. 우와! 먼 호숫가로 나가갖고 잡았을 때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지. 너무 좋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야, 맞다. 많아. 같은 종류였어. 같은 종류인데 너무 크나 봐. 그따 죽이려고요? 어? 그따 죽이려고? 좋은데? 화력 세게 해가지고. 형,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 진짜? 와. 여기다 그냥. 깨끗해. 그쵸? 내장이 별로 없지. 그 살이 크기에 비해서는 큰데요. 살도 많아. 그래서 이쪽에서 이거 많이 먹나 봐. 이거 튀기면 다 먹을 수 있어. 스키스키까지. 허드. 생선튀김 이런 거는 꼬리 쪽에가 맛있더라고, 꼬리가. 야, 거기 잔치집 분위기인 거 아니야? 완전 좋아. 명절 준비하는 느낌 같아, 지금 사람 모여있는 게. 손질을 하는데 부족원들이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직 배고픈 상태인데 먹지도 않았는데 이미 기분은 배가 부른 거예요. 저도 즐겁더라니까요. 이게 만선의 기쁨이구나. 여태까지 정글의 법칙까지면서 닭고기 손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닭고기 손질이 좀 자신 있어. 이갈치 같은 거. 진짜. 꽁치에서 났다. 이게 바다에 약간 정어리 같은 느낌. 맞아, 정어리. 야, 이게 제일 맛있겠다. 생일에 먹기.